청약주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분당 지점의 박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소 쉬어가는 시장인데요. 어떤 네. 종목 그래도 또 유망하게 봐야 될까요? 금일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종목 코드는 006380이고요. 주가가 지금껏 그 38,0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12,350원이기 때문에 3분의 1 토막 난 상황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그 카프로 락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벤젠이나 납사와 같은 화학제품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매출액으로 올리려고 한다면은 가격제 상승분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전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그 카프로 락탐에 대한 생산이 시작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3분기, 4분기 연속 그 적자를 기록을 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10월달, 4분기 10월달에는 전기 보수로 인해서 공급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개선되지 않아서 실적 감소가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좀 얘기가 틀려지죠. 왜냐하면 2012년도 정도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큰 폭의 수익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황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폴리아미드 섬유 및 타이어 코드 등 다운스트림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때마침 2월부터 기초소재 화학 제품의 가격이 반등, 그리고 카프로 락탐의 원재료인 벤젠 가격의 하락이 아무래도 최근의 화학주들의 반등을 이끌어가고 있고, 특히 카프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순현금 상태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2013년 이후에는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이는 카프로 약담의 수요 예측이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인한 투자 매력도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450원 정도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올해 이제 5월이 보통 중국 시장의 성수기, 화학제품의 성수기가 2분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차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카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관심 종목 카프로까지 알아봤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분당 지점의 박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